잠깐만 지나갈게. 네. 고기 달려 있는 건 달려 있는 거야. 내 차는 뭐 정체가 뭐요? 이게 가족끼리도 싸우고 있구만. 가족끼리도 싸우고 있었어. 야, 절단인데. 야, 이거 막장인데, 막장 어떻게요? 막장인데. 야, 이거 그림, 이런 그림 또 나오기 힘든 건데요. 야, 이거 팀킬 중에서도, 팀킬 중에서도 최고의 팀킬인데. 잠깐만. 와, 이거 팀킬 중에서도 이게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. 이런 팀킬은. 야, 이거. 요 또 던지면 또 잡. 메탈은 없어졌어요? 차라리 다행인데요. 이 고기가 크면요, 이게 싱싱하고 매단 넘잖아요. 그러면 8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, 네, 썩은 게 90이 썩은 게 한 2만 원 하는데 매단 넘는 건요, 싱싱하면 한 8만 원에 가치는 합니다. 다 썩어 빠진 거 한 80, 90이. 아니, 잡힐 것 같더라고. 예. 네. 그래서 천천히 던지랬더니. 예. 네. 그리고 있어. 예. 그리고 마트에 가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. 삼치 가격이 얼마인지. 그리고 요즘 제가 구워 먹어봤는데 이게 소금 좀 많이 쳐서 해야지. 예. 소금 어설프게 치면 고등어보다 맛이 없습니다. 근데 소금을 적당히 치면요, 고기가 야들야들해지고 간도 딱 데이면서. 이야, 이거 큰 거다. 이야, 이거 큰 거다. 이야, 크다. 야, 크다. 오, 이건 무조건 메다 짜리 같은데요. 예. 예. 야, 오케이. 와, 손맛도 충분히 주면서 이거 뽕도 맞게 하면서 뽕 맞으면 사장님 그 10년 젊어지는 거 알죠? 맞죠. 이거 천연뽕인데요. 이거 김정일도 못 맞는 그런 그 기품저가 와서 아무리 쇼 해봤자 이 정도 뽕은 나오지 않습니다. 자, 이 손끝에서 그 세상에서 최고로 짜릿한 손맛을 느끼게 해주죠. 이 태삼치 낚시에 이거. 자, 한편으로는 그 자, 예. 네, 와, 이거 로또와일러한테 끌려가는 손맛 그런 느낌 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. 오케이. 와, 자, 오케이. 와, 오, 이거 빡대 같은데, 빡대가 이런 빡대가 휘는 거 보면. 힘있어요 이거. 네, 와, 이거 빡대 쓰시는 거 보니까 이거 적은 에너지로 엄청난 액션을 줘가지고 고기를 입질하기 싫은 고기에 엄청난 그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이거. 그 입질 받으려면 좀 많이 다니시는 분들의 낚싯대 스타일입니다. 적은 에너지도 엄청나게 메탈이 춤을 추게 되죠. 이런 빡대로는 보통. 오. 어차. 야, 이건 좀 약간 약한 낚시 작살이거든요. 이거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, 쭈야, 오! 우와! 아이고. 우와, 진짜 크다! 아, 우와, 크다! 아. 와, 이거. 아, 땡큐. 이야, 좋다. 오케이. 오케이. 감싸줌? 예? 살짝만 더 감아줄까? 예, 딱 메다짜리인데요. 오케이. 좋다. 딱 메다짜리. 와, 좋다.